예,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 책임 문제 문제풀이 과정 시작할 거고요. 6주 정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도 다음 주한 주가 좀 휴강이 있기 때문에 인강이 좀 늦게 올라올 겁니다. 한주 정도 늦게 올라올 거고요.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책을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예, 책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자료는 두번 정도 나갈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나눠드린 자료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어놨고요. 기출문제까지는 이번 주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주차에 나갈 자료는 유형별로 문제들이 약 40문제 정도 만들어놨거든요. 40문제 정도 만들어놨으니까 그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질 거고요. 총 6주 정도에 걸쳐 있는데 조금 여유 있게 나가도 될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5주 정도 하다 보니까 빠듯하게 나갔는데 조금 여유 있게. 여기서 제가 여유 있게 나간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때한 가지라도 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라도 더 얘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느긋하게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제 스타일 자체가 목소리는 이제 첫 시간은 이렇지만 조금만 지나 보세요. 예, 입에 모터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좀 정확히 자신 있게 풀어야 된다. 예, 야, 그래도 내가 책임 문제는 꽈락은 면하겠다. 이 생각이 확 들어야 됩니다. 왜? 매년 보면은 계산 문제와 약술 문제의 포지션이 6대 4 정도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첫 회만 빼놓고 대부분이 한 약술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약술 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어요. 순수하게 약술로 딱 물어본 거는요. 예. 그렇지만 어때요?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 안에 질문을 통해서 약술 내용을 기술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출제위원들이요. 그런 거 따지면은 한 55대 45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시험 자체는 그렇게 면부책 관련된 거는 전년도에 2018년도에 처음 10점짜리로 한번 나온 적 빼놓고는 그렇게까지 면부책을 논하는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1종에서도 이제 재정물 책임 관련돼서 한번 10점짜리로 한번 물은 적이 있고요. 조격기인가요? 그거 하나 빼놓고는 그렇게 면부책을 심화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뭐다? 지급보험금 계산이요. 지급보험금 계산이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은 지급보험금만 잘 계산해도 이 과목은 꽈락은 면해요. 왜? 지급보험금 계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험금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바탕에,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약술을 준비 안 해도 약술 문제가 네 문제 나왔다면 한두 문제는 여러분들 웬만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요소들로 많이 쓰거든요. 예.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은 많아봤자 두 문제 정도. 예. 그럼 어때요? 충분히 꽈락은 면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 간에 한 60점만 넘기시면은 제 빼고, 예, 의학 빼고요. 예, 의학은 최대한 고득점을 받으셔야 돼요. 의학은 의학 빼고 나머지 실무 과목들은 의학은 이론이잖아요. 이론. 예, 실무 과목들은 60점만 넘기면 성공이에요. 60점만.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맞춰놓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점 맞게 하겠다? 뭐 100점은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아주 고득점 맞게 하겠다? 할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한다? 다 버리고 오세요. 네 과목만 해요. 하면 돼요. 남은 3개월 동안 책임 문제만 해봐요. 예, 80점 맞습니다. 그럼 뭐해? 다른 과목 꽈락인데.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자격증 합격하러 왔잖아요. 합격하러. 예. 적절히 안배를 해야 돼요. 과목들도. 예. 항상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부할 때 책을 볼때 어때요? 내가 좀잘 봐주는 책이 있죠. 어떤 과목이 있죠. 예. 내가 못하는 과목은 어때요? 진짜 보기 싫어. 던져버리고 싶어. 예.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 과목도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과목을 더 봐야 돼요. 안정적으로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면 책임 문제에 꽈락 났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책임 문제에 꽈락 났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그래요. 공부 안 했네. 공부 안 했네. 예. 책임 문제에 꽈락 났다면 공부 안 했네. 책임 문제는 틀만 딱 잡아놓으면요. 계산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계산 문제를 안 했기 때문에 꼬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급본금 계산 문제 해놓으면은요, 과락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과락 자체가요. 약간의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어떤 지급본금을 구하는 거를 알았다고 하면은 절대로 과락이 나왔던 게 이 과목입니다. 주가 50% 이상이 지급본금 구하는데 계산 문제를 포기했다? 그럼 시험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과락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운 좋게 요행수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찍은 쪽에서 약술이 나와갖고 원할 수는 있겠죠. 제가 뭐 기본 강의 할 때도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요. 제가 1종 시험 볼 때 인터넷 접수 2번이었어요. 2번. 인터넷 접수 2번. 그럼 제 앞에 인터넷 접수 1번 있죠? 1번이. 시험지를 받는 순간 육두문자를 막 날리는 거예요. 앞에서. 육두문자를. 1교시, 2교시 다. 그때는 뭐 저도 정신이 없어서 올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아, 자기가 찍어서 공부한 게 안 나왔구나. 예. 그러니까 욕이 난발되는 거예요, 욕이. 욕설이. 예. 결국은 그 친구는 이제 그에 합격을 못했죠. 예. 뭐 그 다음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찍어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찍어서 공부했을 때는 결과가 안 좋아요. 저도 2차 시험을 딱 한 번 떨어져 봤는데 그 해에 예전에 3종 대인이니까 자동차 보면 찍어서 공부했죠. 예.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20몇 점인가 봐서 20몇 점. 예. 제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20몇 점. 예. 손사 이론은 뭐 잘 나왔지만 그 과목 실무가 꽈락이니까 할 수 없이 꽈락이죠. 예. 불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되겠다. 예. 이제 공부하는 비중을 좀 달리하고 예. 싫은 걸 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죠. 예.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어우. 그 다음에는 뭐 잘 찍히더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출연해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완벽하게 써야지라고 해서 딱 출연해서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니까 예. 진짜 거짓말같이 만화같이 마지막 전날 시험 전날 마지막으로 찍은 부분에서 문제가 다 나왔어요. 예. 정말 거짓말같이 만화같이. 그럼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해야죠. 예, 맞아요. 성적은 훌륭해요. 근데 최고 득점은 아니고 예, 떨어질 뻔했어요. 저 왜? 가장 고배점인 40점짜리 실무 문제를요. 예, 면부책을 틀려버렸어요. 면부책을 거꾸로 풀었어. 피해자를 기준으로는 맞아요. 보험회사를 틀리게 해석을 한 거예요. A보험사에서 부책인데 B보험사에서 부책이다. 여러분들 자동차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타차 운전으로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 풀고 나올 때만 해도 야 잘 봤다 했는데 밥 먹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잘못하면 떨어지겠네. 예, 그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다행히 출제위원들이 그 문제에서 어느 정도 배점을 준 것 같더라고요. 득점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놓고 다 보면은요 좁혀 들어가면은 보여요. 아 이런 거는 좀 중요하지 않겠구나. 이런 거는 내가 만약에 나와도 그냥 아는 상식이나 아는 공부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거는 과감하게 빼는 겁니다.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시험장에 가는 날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 예. 저 어제도 이제 뭐 그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 9시부터 오잖아요. 2차 시험을요. 혹시 그것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예. 9시부터 보는데 아무리 빨리 들어가봤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시간이 안 나와요, 아침에. 그 오전에 두 과목 보죠, 여러분들. 네, 저 뼈다고 이름 나오는 의학하고 책임근제 보죠. 그러면은 30분씩 쪼개봐요. 많이 봐봤자 30분씩 쪼개봐요. 그리고 좀 있으면 웅성웅성해요. 사람들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자리하고 하면 책도 안 봐져요. 예. 네. 그럼 한 30분 정도 볼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막 바리바리 가방에다가 메고 책, 뭐 써머리 한 거, 서브노트 한 거 뭐 잔뜩 갖고 가봤자요? 못 봐요, 못 봐. 그러니까 딱 시험장에 갈 때는 20, 30분 내에 볼 정도로 과목을 줄여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다? 내가 약한데. 아 전날까지 외우는데 안 헤어져. 전날까지 죽어도 외워도 안 헤어져. 이거 나오면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예, 그런 거를 가서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또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본 게 문제 나올지. 안 나올 것 같죠? 예, 경험도 해봐서 저도요. 예, 4종 시험 볼 때 한번 경험해 봤어요. 1교시 시험을 보고 좀 될 것 같아. 예, 그 전날 뭐 했냐면요. 시험 보기 전날 토요일 날 야구 봤어요. 야구. 베이징 올림픽 야구 봤어요. 9회까지 다 봤어요.
예. 누워서 그것도 연수원에서 예. 공부 안 하고 예. 봤는데 1교시 보니까 괜찮아요. 어이구 점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10분 동안에 뭐 했냐면 뭐 화장실 갔다고 10분 동안 뭐 했냐면요. 그때 이제 재산보험 책을 펴서 내용을 볼 수 없잖아요. 예. 항상 장애율은 하나씩 나올 때였어요. 그때 장애율은 그래? 장애율은 하나 나오지. 책은 나온 거 빼고 그래? 척추체 찍었어요. 그해 척추체 나왔어요. 2008년도 한번 기출문제 봐보세요. 척추체 장애율 물어봤거든요. 예. 진짜 거짓말같이 나왔어. 거짓말같이. 생각을 해봐요. 닭대가리가 아닌 이상 10분 전에 본 걸 물어봐.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내가 아예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했던 과목인데 그 중에서 10분 전에 직전에 봤던 거 쓰라고 하면은 웬만큼 쓰겠죠.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이 더 배가 되겠죠. 다른 문제들도 뭐 심지어 공상과학 소설 쓴 것도 있어요. 문제. 예. 막 글짓기 한 문제도 있어요. 예. 이게 사람의 이제 자신감, 뭐 그다음에 자신 있게 쓰면 거짓말도요. 입에 침이나 바르면서 거짓말하라고 하잖아요. 예. 침도 한 번으로 태연하게 거짓말해봐요. 그럼 상대방이 어때요? 믿어요, 진짜. 어?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예.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내적인 어떤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노가리 까는 시간은 짧게 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목차부터 볼게요. 목차부터. 그래서 보시면은 3페이지에는 그 제가 재작년부터 그랬을 겁니다. 하도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세이먼 왜 약속을 준비 안 해줘요.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십시오 라고 해서 타이틀이라도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이제 3페이지에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아 죄송해요. 기출문제를 정리해놨고 7페이지에는 그런 어떤 약수를 그래도 올해 작년 거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비교해보세요. 틀려요. 예,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전년도에 나왔던 것도 뺐죠. 직전에 나온 거나 빼는 겁니다. 빼고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한 거거든요.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게 가는데 왜? 요걸 찍은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것만 보면 끝이 아니에요. 7페이지에 있는 약술 문제 범위 정리는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봐야 된다는 정도입니다. 최소한.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는 뭐니 뭐니 해도 계산 문제를 풀려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배상금을 정확히 구해야 돼요. 근제 문제를 풀든 일반 배상 책임 문제를 풀든 손해배상금이 시작이고 손해배상금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과정 때 다 공부했겠지만 까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분명히 까먹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거 우리 첫 주자에 다시 한번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게 이제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20페이지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할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기본 과정 끝에 대부분 다 같이 했지만 여기는 조금 더 심화 있게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변형된다든지 어떤 요소를 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1, 2주차는 요 처음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진행을 할 거고요. 3주차에는 유형별로 약 40가지 정도 유형을 갖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3주차부터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페이지 볼게요. 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놨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아셔야 돼요. 기출문제를요. 내가 공부는 전체적으로 한다 해도 시험이라는 거는 합격이라는 결과치를 갖고 와야 돼요. 결과치를요. 합격이라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전년도에 냈던 문제를 다시 내겠습니까? 아니, 말을 바꿔서 얘기해볼게요. 조금 질문이죠. 우문이니까. 예. 전년도에 냈던 문제를 전년도와 동일한 형태로 똑같이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예. 그건 정확히 대답하죠. 적어도 뭐예요? 같은 문제를 낸다 해도 같은 관련된 문제를 낸다 해도 유형을 바꾼다든지 예? 또는 아예 배제시킨다든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출문제를 항상 보면은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들 쭉 살펴보세요. 바로 다음에 나올 때는 형태를 바꿔서 내요. 계산문제로 물어봤던 거를 약술로 물어본다든지 약술에 물어봤던 거를 계산문제에 녹여트린다든지 이렇게 바꾸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 문제를 배제를 하겠죠. 그러면 공부를 하되 줄어나갈 때 그런 문제들부터 좀 가지치기를 하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말했죠. 순수하게 물어본 건 7, 8번 두 문제예요.
7, 8번. 하지만 어때요? 2-1, 2-2로 물어본 게 다 뭐예요? 전통적인 약술 문제입니다. 예. 가스사고 배상 책임. 전년도에 많이 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카페채 관련돼서. 예. 무엇을 담보해주는지. 조금, 구체로 나온다면 이제 사업자까지는 조금 무리였죠. 그래서 뭐 기출문제 풀이에 사업자들을 뭐 쫙 나열하는데 교재, 기본 교재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에나콩콩입니다. 시험장에서 그렇게 못 써요. 예. 그렇게 못 씁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세 종류를 구분한, 그러니까 세 종류를 구분한 정도지, 거기서 약간의 설명 정도지, 뭐 용량이나 면적에 따라 뭐 누가 어디에 가입하고 이거 에나콩콩입니다. 예. 그렇게 써도 안 돼요. 왜? 배점이 5점이잖아요. 5점이면 뭐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스 사고가 무엇인지 이거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가스 사고하고 누가 가입해야 되는지 요것만 간략하게 써주라는 얘기겠죠. 거기에 맞춰서 답을 쓰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별약관. 예. 이게 뭐예요? 가베책이 과실 책임주인데는 보상 책임주로 넘어오죠? 그거예요. 그러면서 면책조항이 따로 있죠. 면책조항이. 이제 그런 부분을 쓰라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전년도 같은 경우 다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실제 계산 문제에서는 2-3번으로만 계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들도 약술이라고, 실제 약술입니다. 그다음에 3-1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재난 배책하고 다중이용 업소인데, 재난 배책하고 다중이용 업소 같은 경우는 법리가 달라요. 책임 법리가 다르죠. 예. 또 뭐예요? 보장하는 범위가 달라요. 예. 우리가 신배책 화재, 다중 화재 폭발, 그다음에 재난 화재 폭발 붕괴. 네, 이렇게 바뀌죠. 그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중이용 업소 올해 좀 바뀌는 거 아시죠? 몰라요? 네,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물어봤었고, 이제 그 5-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멸시효 관련돼서, 네, 요건 약간 변형돼서 물어본 겁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그 면책조항을 적용을 거의 못해요. 네, 면책조항을 적용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물어봤고, 7번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 관련돼서 물어봤고, 8번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재정문 책임.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화재 특종 문제들도 제가 보통 넣어놓는데 여기는 안 넣어놨어요. 전년도에는. 왜? 전년도에 8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화재 특종에서 나왔어요. 재물손사의 화재 특종에도 우리 8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물어봤었고요. 실제 순수 물어보는 건 두 문제였지만 실제 각 세부 문항까지 하면 배점만 봐서 배점 몇 점인지요? 10, 10, 30, 45점. 예. 45점 정도 나왔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이 40회 때 보면은 이제 순수하게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문제가. 그러면서 8-1번에 장애 등급 조정 나왔었죠. 예. 5, 8, 13, 둘, 둘, 3, 1 얘기하는 어떤 그런 장애 등급 조정에 대해서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5점짜리로 플러스 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살피면은 한 5-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5-5 정도요. 그렇게 살피면요. 40회 때 문제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39회 때는요, 네 문제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39회 때처럼 약술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실만한 분들은 알 겁니다. 예. 39회 때 네 문제 중에요, 세 문제가, 예, 아주 평이했어요. 평이했다는 이유가 시중에 나와 있는 주요 강사분들의 모의고사 문제를 취합해서 분류를 하면은 문제가 나와요. 공통적으로 다루었던 문제들만 냈습니다. 그 애는요. 출제 위원들이. 아주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기 편하게. 약술 준비는 어떻게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들 합쳐서 공통적인 문제만 준비해서 갔다. 그게 그 애예요. 예. 왜? 그 전년도에 조금 말이 있다 보니까 아주 뭐 평이하게 나가기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나왔던 회가 39회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8회 때 볼게요. 38회 때는 의외로 문제가 조금 적게 나왔어요. 예, 적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세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각 기출문제 맨 밑에 화특 문제들을 좀 내놨잖아요. 화재 특종. 예, 이제 이게 재물손사 문제인데, 재물손사 같은 경우도 일부분 우리랑 겹쳐요. 재물이라고 하면 그쪽은 이제 대물배상 쪽이거든요. 대물배상. 근데 이제 배상 책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시험 부분이 겹치는 게 좀 있고, 또는 거기서 다루어진 어떤 유형을 우리 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재 특종 같은 경우에는 도구업자 특별약관 같은 경우,
추가되는 추가 특별 약관을 기술하라고 약술하라고 했던 문제가 있거든요. 40회 때 그런 문제를 냈거든요. 예. 이거를 만약에 우리 시험화 시킨다면 뭐예요? 추가 특별 약관. 예. 영업 배상 책임의 특약 중에서 추가 특별 약관을 운영하는 신체와 관련된 추가 특별 약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주자가 시소유예요, 시소유. 거기에 부과되는 추가 특별 약관들 나열하시오. 물어볼 수 있다고요. 네. 동업자 특별 약관 같은 경우 실제 재물 쪽 관련된 추가 특별 약관들이 많아요. 뭐 화재 폭발 담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낼 수 있듯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그쪽에 물어본 거를 우리 쪽에 유형만 약간 어떤 항목만 바꿔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8회 때는 아주 평약이 나온 편이었고요. 근데 그때 38회 때는 좀 조금 애매했던 게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제가 나왔던 게 있죠. 학교 업무.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형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물어봤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슈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해 어떤 이슈 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7회 때는 우리 시험 첫 회죠. 네. 그때는 계산 문제가 30점짜리 하나로만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머지는 다 약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약술로. 네. 그냥 쭉 물어봤는데, 그때만 약술이 많았지, 그 이후에는 지금 다 계산 문제 포지션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뤘던 문제들 보시고, 36회 이하 문제들 있죠? 36회 이전 문제들. 네. 이거는 우리 시험이 아니라, 과거의 91종 손해상사 시험에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된 거를 추려낸 것 뿐이에요. 갑자기 문항수가 줄고 점수가 줄잖아요. 줄은 이유가 과거에는 1종에서 같이 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항수가 적습니다. 한 문항, 두 문항, 심지어 어떤 때는 한 문항이에요. 어떨 때는 두 문항 나올 때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간혹 이제 근제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좀 있었고요. 대부분은 화재 관련된 계산 문제였고 약술 문제로 가끔, 그다음에 계산 문제로 가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이전에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계산 문제는 문제가 적어요. 실제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왜 그런지는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뭐 기출문제 하나하나 할 거면 시간이 부족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를 직접 봐야지만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가 식당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한테 반찬하고 밥하고 다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냥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 드시는 분이 계시겠죠. 나는 비빔밥 먹을래 해서 막 재료 섞어가지고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해진 메뉴 그대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입맛 없다고 굶겠죠. 예. 굶으면 내년에 드시겠죠. 예.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 드리는 메뉴 그대로라도 드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요리를 만들면 더 좋죠. 나름대로 어떤 뭐 비빔밥 만든다든지 뭐 하면 좋지만 적어도 드리는 메뉴 그대로 최소한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슈트를 입고 합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 슈트 벗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면은 말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나오면은 신이 안 나고, 예, 신이 안 나면 여러분한테 축 처져요. 농담도 안 하고 딱딱하게 할 텐데. 그리고 보통 첫 주 강의는, 그러니까 첫 시간 강의는 오픈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예, 너무 하면은, 예, 죽이려면 살리려면 되니까. 예. 아, 참, 보면은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약술 범위를 정리하는 겁니다. 범위를. 제가 눈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 저와 같이 수강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본 강의 쭉 나가면서 여기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예. 그거는 정리 다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지금 나눠드린 이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다행인 거는 작년에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한 문제. 소멸시효 문제. 작년 맞춰보세요. 작년 자료 갖고 계신 분들, 작년에 약술 범위 나눠드린 거 자료 있거든요. 한 40개 정도 되었을 때도요. 거기서 벗어난 거는 소멸시효 하나밖에 없어요. 소멸시효도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렇게 근제보험의 사배책에
면책조항을 가지고 소멸시효를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소멸시효 자체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범위를 무조건 벗어나지 않는다?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된다. 제가 눈에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 되면 딴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 그 강사가 이것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예? 안 그랬다. 꼭 다른 얘기해요. 예. 저 엊그저께, 그저께인가요? 카페에서 갑자기 예,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하니까 나중에 그분이 아, 제가 착각했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했다고 해요. 근데 안 한 얘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건 정리하십시오. 채무, 불이행 하고 네. 불법행위 있죠? 네. 요거 비교하는 거는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기본 과정 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요거는 강사들이 많이 좀 찍는 문제예요. 아, 많이 좀 예상 문제로 하는 문제들의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뭐 그 외에도 불법행위에서 뭐 특수 불법행위 여러 가지 있지만 과거의 기출 문제 중에 하나가 특수 불법행위를 나열하는 문제가 한번 있었거든요. 나열 다 나열하는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나열 문제는 앞으로 근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 문제가 안 나올 거냐? 아니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밑에서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다른 형태로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좀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닌데 하도 이슈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 공릉동 살인 사건도 있지만 정당방위 살인도 있지만 최근에 긴급 피난 관련돼서 자동차 쪽에서 이슈 사항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1차로에서 택시가 끼어들면서 2차로에 있던 사람이 피항을 하다가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하는 바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 피양이냐 아니냐, 과잉 피양이냐 긴급 피양이냐 그래서 뭐 감론을 박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과잉 피양이라고 본 거겠죠. 과잉 피양이라고 어떤 그런 이슈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법상이 죄송해요. 위법상이 있다 해도 없애는 사유가 있죠. 우리에서 민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 예. 형법은 더 많아요. 형법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특수불법행위를 전체를 나열하는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했죠? 개별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출문제 보시면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특수불법행위 중에 그러한 형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게 두 가지예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용자 책임. 네. 사용자 책임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작물. 세 번째, 공동 불법행위. 이 세 가지는, 뭐 효과는 대부분 똑같으니까, 요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세요. 요건. 예. 요건. 예를 들어서 사용자 책임의 요건 정리해 주시라는 거죠. 효과는 모르면은요, 그냥 불법행위 효과 그대로 다 쓰면 돼요. 똑같이 쓰면 돼요. 예. 좀 얘는 좀 다르겠지만, 공동 불법행위는 조금 다르겠지만요. 예. 그래서 요걸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 보험하고 연계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묶어서 물어본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법리죠. 법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과실하고 이제 무과실로 나누긴 나요. 크게 보면은 이 무과실 내에 보면은 이제 보상책임주의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요거와 주의. 예. 요거를 각각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어떤 상품들이 어떤 보험 상품은 어디에 적용되는지 또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지급보험금 구할 때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는 그렇게 해놨고요. 다섯 번째는 소멸시효 부분인데, 제가 이제 소멸시효는 전년도에 나왔지만 항상 얘기를 해요. 소멸시효는 중요도로 하면 마이너스 별 다섯 개라고 맨날 얘기해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소멸시효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작년도에 차량에서 한번 냈어요, 소멸시효를. 출제연이 아주 좀 잘 냈는데, 중요하긴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낸다고 하면은, 나온다고 하면,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즉, 우리 고객들 보호 차원으로 본다면은, 좀 더, 이건 소멸시효라는 건 없애는 거잖아요, 권리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 권리를 없애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근데, 없애는 거를 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게 있거든요. 사유들이 이쪽을 주 포커싱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두십시오. 이런 거는 뭐예요? 결국 피해자나 우리 피보험자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일종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무조건 국방부 시계처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유 때문에 중단이 되거나 정지시키는 그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손해배상금인데, 요거는 이제 소득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풀 때는요, 소득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함정 될 만한 것만 얘기하면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소득금액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뭘로 물어볼 수 있다? 약술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약술로 물어본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소득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차액설하고 평가설. 차액설 평가설은 비교하는 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또는 뭐 소득 인정 요건 있죠? 예. 적법해야 되고 계속적이어야 되고 또 뭐예요? 본인의 근로의 대가에 되겠죠? 그 어떤 요건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손해배상금을 구할 때 보면은 책임자라는 게 있죠? 책임자 요소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과실상계, 그 다음에 손익상계, 또는 기왕증 기여. 기왕증 공제 이런 거 있죠? 이런 책임제한 요소들 있죠? 요거를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저런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지만 약술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약술로도. 근데 출제위원들은 약술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계산 문제 내면 다 읽어볼까요? 답만 봐도 알죠. 숫자만 봐도 보이는데, 숫자만 봐도 제대로 풀었구나 안 풀었구나 알겠죠. 예. 근데 약술은 또 얼마나 눈이 아픈데, 어떤 사람은 좀 보기 좋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와 던져버리고 싶은 답안지들도 있어요. 악필 중에 악필. 예. 그런 거 있죠. 본인이 쓰고 본인이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볼 정도의 글씨.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예. 그래도 오전 과목들은 괜찮아요. 오후 과목 되면요, 손에 힘이 풀려요. 예, 막 날아가니 날아다녀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뭐 젤라펜 쓰거나 만년필 쓰거나 하라고 하잖아요. 예. 특히 만년필이 길이 잘 되면 되게 편해요. 살살 써도 나가요, 막. 예. 힘이 안 들이고 써져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는 그런 걸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전년도에 이게 나왔죠. 우리 상속구 공제설에 따라 지급본금 구하는 게 나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나왔어요? 네. 누가 보면 여기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겠다. 상속구 공제설에 따라 지급본금 계산한 거 물어봤죠? 그럼 이거 또 물어보겠어요? 지급본금으로요? 아니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우리 약술로 나올 수 있겠죠. 뭐와 비교? 과거 판례인 공제후 상속하고 상속구 공제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라는 겁니다. 네.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장래 수령 예정 금액 있죠? 예. 기본교재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안 되다가 지금 어떤다? 수령 예정 금액은 손익상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현재 대법원의 판결은 바뀌어 있습니다. 받을 게 확실시 되면은 뭐예요? 손익상계 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받지를 못했지만.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 예.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중간이자인데 왜 이거를 중간이자를 제가 좀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에 작년 총과 재작년인가 재밌는 판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춘천지방법원 판결.
올해 거에는 제가 판례를 안 넣었는데 춘천 지방법원 판례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주기적으로 지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시 수입이나 또는 향후 치료비를 할 때 주기적 지출이나 또는 일회성 지출이나 관계없이 다 어떻게 우리 H계수 썼죠. 그러니까 연 이자율 5%로 해서 단위로에서 뺐잖아요. 네? 이게 H계수 아닙니까? 근데 그 판결은 재밌어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있죠? 일시 수입 같은 경우는 L계수로 중간이자를 빼야 되고, 일회성, 딱 언제 한번 나가는 거 있죠? 그때는 H계수 쓴다. 요런 판결이 한번 있었어요. 하급심 판례가. 하급심 판례가. 예. 네. 그러니까 일회성 지출은 H계수.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나 주기적 지출하는 건 H계수로 중간에 공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중간에 공제를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 무엇인지 이런 걸 정리를 좀 해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최근에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가동기간이에요. 예. 가동기간. 계산 문제 풀 때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동기간 주어집니다. 예. 안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별도의 가동기간 몇 세 안 줘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밑에 계수표를 보면 돼요. H계수표를 보면은, 아, 거기 주어진 대로 구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가동기간 부분 때문에, 예. 개월수로 주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요. 그냥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H계수를 줄 겁니다. 예. 뭐 60세가 만약 65세 아니 대법원 파기환송은 65세로 했는데 왜 출제자인 당신은 60세까지만 줬습니까?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런 걸 생략하고 나이 같은 거 생략하고 사고부터 뭐 예를 들어서 요양기간까지 H계수 몇 사고부터 정년까지 H계수 몇 이런 식으로 줘버릴 수 있다고요. 그럼 말이 안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약술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특히나 65세 파기환송 사건 있죠? 그거 한번 시간 되시면 그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쟁점은 없어요. 그냥 우리 육체노동자 가동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본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2차전이 붙어요. 2차전. 라운드 2. 아,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할 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도 근무일수를 20일 할 것이냐. 이건 이제 법원에서 다툴 거 있고. 그거 빨리 뭐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세요. 되면은 더 시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열 번째는 네, 우리 배당 책임 관련된 거. 뭐 배당 책임의 기능이나 특징이나 여러 가지도 있죠. 그런 거 좀 정리를 해주시라고 해서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열한 번째는 우리 보상 한도액 있죠. 예. LOL이라고 하는 보상 한도액 있죠. 우리는 이제 가입금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보상 한도액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보상 한도액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예. 그러면서 이 보상 한도액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항상 마지막에 지급본금 계산할 때 마지막에 검토할 게 보상 한도액이에요.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뭐 2015년, 6년도에도 나왔지만 예, 우리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고 발생 기준 증권하고 이제 배상 청구 기준 증권 비교하는 거. 예. 그래서 12번 있고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 연장 기간, 즉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서 특유의 제도죠. 보고 연장 기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 단어인 소급 담보 일자. 어떤 그런 개념들 파악을 하시고 이 보고 연장 기간 관련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로 내면 되게 깔끔하게 될 수 있어요. 심플하게 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증권을 주고 어느 증권에서 이 클레임을 이 사고를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보고 연장 기간이 생기냐 안 생기냐. 예. 뭐 생기게도 물어볼 수가 있고 안 생기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뭐예요? 이 배당 청구 기준 증권이 적용될 때 어떤 이제 그 담보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같이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청구 기준 증권에서 나오는 보고 연장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두시고 적용까지도 알아두세요. 적용까지도. 그래서 제가 눈을 얘기했잖아요. 보고 연장 기간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비 오면 무지개가 바로 또 맨날 생기지 않죠? 네, 우리 동네는 비만 왔다면 무지개 생겨요?
어떠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왔지만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붙어야지 무지개가 생기듯이 보고 연장 기간도 어떠한 조건이 구성이 돼야지만이 적용이 되는 거지 무조건 보고 연장 기간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 이해하시라고 몇 번 강조 많이 했죠. 그 내용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14번째는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 보험금 분담이에요. 아니 실무에서 보험금 분담하는 거 1배째 빼놓고 거의 없어요. 근데 되게 좋아해요. 출제위원들이. 보험금 분담. 그래서 의무보험하고 예를 들어 의무 이렇게도 겹칠 수 있죠. 중복보험이에요. 중복보험. 중복보험 시에 지급보험금 어떻게 하는지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보험금 분담은 지금까지 다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험금 분담 타보험조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이 보험금 분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라는 거죠. 어떤 방식, 어떤 방식, 어떤 방식, 어떤 방식이 있다.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제가 모르면 모르고 가라고 했어요. 네, 잘 아시네요. 네,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독립으로 가십시오. 모르면은. 특징적인 몇 녀석들만 기억하시고 근데 갑자기 기억 안 난다. 독립으로 가면 대부분 맞아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균등액을 한다든지 뭐 초과액 방식 한다든지 기초라든지 요 몇 가지 있죠? 걔네들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모르면 독립이라 하시면 돼요. 웬만한 약관들은 독립 책임의 안무 방식을 대부분 상당 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채택하지 않은 녀석들만 기억하면 되죠. 예. 그래서 요 보험금 분담은 되게 중요해요. 예. 약설보다도 계산문으로서 중요해요. 왜? 출제원들이 계속 내고 있거든요. 계속 내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요하겠죠. 예. 우리 보험자 대위. 예. 제가 보험자 대위하면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좀 낫다고. 두 가지의 보험자 대위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 공부한다고 하죠. 한 가지만. 예. 예. 차량 쪽은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재물도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잔존물 대위가 있거든 거기요. 우리는 잔존물 대위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권 대위죠 우리가. 제3자에 대한 대위인데 이제 보험자 대위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죠. 제한하는 요소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특히나 국문 영업배당 책임에서 대위권 제한 조항이 있어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요. 보험 계약자를 에게 대해서는 보험자 대위를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자의 어떤 과실로 사고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보험자 대위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관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도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자 대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게 현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자 대위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하지만 약관에서 하지 않겠다고 정했어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 게 꽤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화재보험을 들었어.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내 집이 아니야.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 집이죠?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화재보험 나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화재보험금이 저한테 와요? 집주인한테 가요? 네, 또 우문, 죄송해요. 건물에 대한 보험금 누구한테 가요? 집주인한테 가겠죠. 가재도금은 제 거니까 저한테 오겠지만. 네. 그러면 보험회사가 집주인한테 물어줬어요. 저는 계약자예요. 피보험자가 아니야. 건물에 대해서는. 피보험이 없으니까. 그럼 저한테 만약에 다시 구상을 들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집어 던져버리고 싶죠. 내가 보험료 냈는데 건물이 내 게 아니라고 저 사람 돈 주고 나한테 또 돈 받으러 와? 너 보험 왜 들었어? 맞잖아요. 거기도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에 대해서 보험자 대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관으로 대위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법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죠. 네, 법으로도. 지금 친족에 대해서는 보험자 대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상법이 개정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게 15번이고요. 16번 보면은 우리 이제 기초, 초과, 포괄 이렇게 배웠죠? 보험에 분류해서 기초보험과 초과보험과 포괄, 엄브렐라 폴리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나 엄브렐라 폴리시에서 DIC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저희 뭐예요? 드롭다운 커버리지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유, 힘들어. 네. 오늘 쓰는 게 힘드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문 영업회사 책임에서 보상하는 범위 있죠. 기본적인 손해배상금과 재비용이 있죠. 비용 다섯 가지 맞죠?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보상함도 적용받지 않고 두 가지는 보상함도 적용받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그 밑에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 근제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제보험도 어때요? 손해배상금하고 비용. 그러면 여기서 비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추후에 한 세 번째 시간쯤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그걸 정리를 하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 보면은 예. 그래도 번호는 다 써드려야죠. 예. 18번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관련된 부분인데 비교하는 문제. 전통적으로 이 우리 과목 자체가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과거에 일종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문 영업회상 책임에서 가장 대표주자인 시소유하고 도급업자 시설 소유 대 도급업자를 비교하는 거. 요거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19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화재 특종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유사하게 만약에 변형한다면 시소유에 되는 추가 특별 약관들 한 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네,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구내치료비랄지 비행이랄지 운송이랄지 선박이랄지 이런 거예요. 추가 특별 약관들입니다. 추가 특별 약관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면책사유를 담보해주기 위한 것들이 많아요. 면책사유를 담보해주기 위한 것들. 또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내치료비 같은 경우는 확장시켜주는 어떤 추가 특별 약관이고요. 비행 같은 경우는 특약에서 면책하고 있는 걸 담보해주기 위해서 추가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추가 특별 약관은 대체적으로 넓혀주거나 또는 면책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유로 붙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볼게요. 20번은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나왔던 부분입니다.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즉 여기서 위에 있는 도급업자 있죠? 네.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누구를 담보해주냐면 수급인을 담보해줘. 수급인을. 네. 그 다음에 20번에 있는 거는 발주자 미필적은 발주자 누구예요? 도급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도급업자와 도급일은 다른 겁니다. 도급업자는 도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발주자는 뭐예요? 일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20번에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도급인이에요. 도급인. 도급인의 책임을 담보해주는 게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같이 묶어서 해주면 괜찮겠죠. 자. 결국은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위험들을 담보해주는 겁니다. 시소유와 도급업자와 발주자 미필적은 다 각기 다른 위험이에요. 특히 헷갈리지 마십시오. 도급업자하고 발주자 미필적. 발주자 미필적은 한번 기출 약술로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번이고요. 첫 시간에 다 나가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21번부터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